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고향입니다. 네. 저처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꼭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9월 10일부터 법적으로 낚시할 때 이제 납으로 된 그 추를 네. 쓰시면 안 됩니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납으로 만든 그 추로 인한 수질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우리 환경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꼭 따라야 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네, 꼭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팔도 만만세입니다. 박용식 씨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는 제가 그 전라북도에 가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맛있는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자, 무주 진안으로 떠나는 무진 맛기행. 자, 함께 가시죠. 네. 영호남의 경계 소백산맥.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무주 덕유산입니다. 먼저 무주 구천동의 시원한 계곡이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이곳은 계곡의 맑은 물과 절묘한 기암이 한데 어우러져서 내 독특하고 멋들어진 풍취를 자아내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백제, 또 이쪽으로 가면은 신라, 여기가 경계죠. 그렇죠. 여기가 뭐 쫙 절벽입니다. 옛날 삼국시대에는 이쪽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걸 표현할 때 아 어디로 간다냐 아니 어디로 간다냐 그러고 이쪽 분들은 어디 가는겨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옛날 신라 쪽이요. 네. 이게 낮의 동문이에요. 신라 방향.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근사한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엔 어떤 맛이 있을까요? 덕유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은 주변에 논이 없기 때문에 특용 작물을 많이 재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알아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뭐들 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뭐래요? 호두다요. 호두? 예. 야 맞다. 예. 이거 호두네. 예. 와 호두가 이렇게 생겼구나. 호두라요 이게 종기라요. 아 호두 선생님도 한번 까봐요. 멀리서 오셨으니 이런 거 아니야? 아 호두 까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야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아, 좀 뭐라 그러셨어? 추자가 이거 추자라 그 옛날 말은 아 이거 호두, 지금은 호두락하고 아 호두 원 말이 추자 예, 예. 옛날에는 되고 호두도 되고 그래요. 이걸 추자라고 그랬어요? 예. 아 이거 그 이쪽 말은 추자라고 그러나 예, 나를 저 호두 선생이래요. 호두 선생 어머니 보고 예. 호두 선생만 돼야 별거 다 되는데 갈게 되면 또 감을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알아요. 아, 꽃가말매 꽃가말매 추자는 선생님으로 부르고 꽃가문 왜 할매라고 불렀어요? 다 할머니, 아, 선생님 아닌가요? 네, 여러 알맹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게 구경하시라고. 구경하시라고. 진짜 잘 까세요. 이렇게 실한 무주 호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호두를 옛날부터도 많이 키웠나 봐요. 네. 무주가 왜 이렇게 호두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무주가? 여기. 저 그 시기가요. 네.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적성이 맞아요. 조건이? 예,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래 무엇이든지 잘 돼요. 사과도 잘 되고 호두도 잘 되고 겁나게 좋지요, 그죠? 농약은 일체 뿌리지 않고 겁나게 좋지요. 자연과 함께 기르고 정성으로 말려서 더 맛이 좋습니다. 마야. 자고로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하는 법. 됐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 하나만 더. 그래요. 조금. 그거요 가지고 가셔서 네. 요리하는 분한테 요리해달라고 해서 맛있게 네. 많이 잡어요. 네. 그래 어머니 네. 건강하셔야 돼. 네. 응? 예. 건강하시고 아프면 안 돼.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잘 잡어요. 잘 먹을게요. 예. 네. 어머님들이 묵직하게 담아준 호두 주머니 덕에 마음까지 덩달아 넉넉해. 아.